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시방 문제들은 풀만한겨? 에서 시방. 골든벨 문제 억수로 어렵지 않나? 에서 억수. 골든벨에 도전하는 너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 에서 짠하다. 근데 문제 푸는 게 조금 껄쩍지근하다. 에서 껄쩍지근하다. 세 가지는 표준어고 한 가지는 비표준어입니다. 국립국어대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으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발표를 할 건데요. 시방 떨어지는 친구들의 마음은 억수로 이럴 듯 싶은데요. 정답은 껄쩍지근하다 입니다. 와! 다음은 어떤 동음 이의어에 관한 문제일까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가을의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답안 확인할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답을 미처 적어내지 못한 친구도 있고요. 뭐 하고 계신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수 김지원동지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통일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려 꼭 통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니 북한사 둘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뭐 따로 학원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끼가 좀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거 보여줄 것도 있어요? 춤춰드릴까요? 자. 님 나쁩니다. 저 에미나이 라오지로 보내라오. 네, 전원 정답이었다면 신나게 이것을 울렸을 텐데요. 정답은 풍악입니다. 이번 문제는 가수 윤하 씨가 직접 출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하입니다. 네. 윤하 씨는 또 이 역사 통일 퀴즈 최강전과 인연이 네. 남다를 것 같은 것이 할아버지께서 이 간첩선을 격퇴해서 화랑 무공 훈장을 받으신 고 김주호 대령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느낌이 남다르시죠? 네, 좀 남다른데요. 오늘 학생들 눈빛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네, 오늘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문제 출제해 주시죠. 제 노래 비밀번호 486에 486은 사랑해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 486은 과거 이 기기를 사용하던 세대들 사이에서 주로 쓰였는데요. 북한 말로는 주머니 종이라고 하죠. 이 기기는 무엇일까요? 숫자로밖에 주고받을 수 없었던 그 무엇. 과연 이 기기는 무엇일까요? 답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모스 부호